자, 이제 K리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전북과 울산이, 와, 이 선두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번 라운드는 전북이 살짝 좀 주춤하면서, 이제 양 팀의 그 승점 차는 7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전북이 두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리그를 치르면서 딱 봤을 때 누가 우승을 할것 같냐는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아마 지금 폼으로는 울산이 우승할 수 있는 적기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울산이 최근에 흐름이 이제 ACL 갔다 와서 첫 경기 패하고 그 다음에 패가 없거든. 그리고 뭐 결과뿐만 아니라 이게 경기력 아, 자체가 경기 내용이 요새 너무 좋아요. 내용이 이거 뭐 진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울산 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은데 일단 뭐 울산 얘기부터 하자면은 골을 거의 득점을 해주던 힌터지원 선수가 나갔어요 이번에. 그치. 네, 이번에 나가면서 이제 오세훈 선수가 많은 좀 공격에서 해줘야 될게 많을 것 같은데 인천전 보게 되면 오세훈 선수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첫 골도 굉장히 이 무슨 클래스가 느껴지는 골이라갖고. 선생님 저 거기서 때릴 때아 각도 없는데 그랬는데 구석으로. 골이 돌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무리를 할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와, 두골 보면은, 와, 이거 한 친구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다른 비결이 뭔것 같아요? 울산의 이런 상승세.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자신감이 한층 올라와 있어요. 일단 올림픽 대표팀에 뽑혀갔다 온 선수들이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동용 선수가 너무 좋은데, 이게 이청용 선수가 옆에서 계속 컨트롤 해줘서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이동용 선수가 게임을 뛰다 보니까는 자기가 품이 올라온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하나하나 뭐 팀이 잘 되다 보니까는 못한 거보다는 안 좋은 거보다는 계속 좋은 게더 많이 보여지는 울산인 것 같아요. 이동경의 이날 이제 멀티골을 터뜨렸지만 이동경의 그세 번째 골, 자신 두 번째 골은 특히나 이 집중력이, 와, 골키퍼 맞고 나온 거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때뭐 쏜살같이 뛰어들어가서 끝까지 또 득점을 성공시키는 그런 집중력이, 정말 이동경의 폼이 정말 오를 대로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딱 느낄 정도로 그게 좀 좋은 그렇죠. 모습인데. 네. 볼을 받는 포지션도 이 최종 수비와 수비 미들과의 이 공간이 어중뜬 그 공간에 잘 차들어가 거기서 잘 잡아내갖고 후루룩 패스까지 연결해주더라고요. 근데 패스 역할하는 거 보면은 이게 수비들 박자를 끊는 타이밍이거든요. 후루룩 패스 들어가는데 수비가 이 후루룩 패스 들어오겠지라는 생각보다 본인 한번더 반박자 죽인 다음에 끊어내 후루룩 패스 들어가니까는 수비들도 꼼짝 못하게 당하는 많은 지금 그런 그림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경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고, 사실 이동경 선수의 플레이 보면 이제 이청용의 플레이가 좀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지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얘기했던 한 것처럼 이동경 선수가 옆에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또 이청용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은 이청용 선수의 그 중원에서의 그두 번째 골이었나? 그 트래핑 컨트롤. 공간 컨트롤 하나로 수비 두 명이 그냥 완전 그림자가 돼버리더라고. 와, 그걸 보면서 이런 선수가 중원에 두 명이나 있으니 이거는 뭐 공격은, 와, 진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을 놓고 봐도 전북보다는 울산이 좀더 강해 보여요. 양쪽 뭐 김태환, 홍철, 사이드 백도 그렇고 중앙 수비도 좀더 지금 울산이 좀더 강한 느낌이 들고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봐도 지금 전북보다는 울산이 좀더 강한 느낌, 그리고 울산이 더 토니바퀴처럼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갖기 때문에 올 시즌 아마 울산이 우승하는 데 적기이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북은 살짝 진짜 수원FC랑 비기면서 주춤했는데, 요 경기에서 전북의 아쉬운 점은 뭐였을까? 일단 수원FC가 전북을 잘 간파하고 들어왔어요. 진짜 수원FC가 카운트의 정석을 보여줬거든요. 두골 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FC가 전북을 잘 간파하고 들어왔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북은 수원FC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과연 예상하지 못했었냐. 대응 못 되는 거지, 좀.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라스한테 공이 가고 라스가 골을 넣는
그게 아니고 옆을 줘갖고 또 다시 빠른 카운터를 노리는데 이게 과연 전북 수비가 이렇게 쉽게 쉽게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야만 했나라는 게 좀 전북이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었던 것 같고 일단 지금 전북이 올 시즌을 지금 놓고 보면은 전반기에는 슈팅 수는 되게 적었거든요. 그러나 슈팅 수가 적은 반면 득점력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후반기가 거듭될수록 슈팅 수는 되게 많아요. 그러나 골문으로 들어가는 빈도가 너무 약해졌어요. 그게 지금 전북의 가장 아쉬운 부분. 울산이랑 다른 부분이죠. 울산은 이제 때리면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치. 전북은 때리면은 아쉬울 법한 느낌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북과 울산이 가장 지금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그러나 다만 전북에는 지금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김진수 선수가 1년여 만에 부상 공백을 딛고 전북에 다시 복귀를 하였는데 살아있더라고요. 김진수는 김진수다. 김진수는 김진수다 살아있더라고요. 진짜 뭐 활동량을 제가 좀 대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끝날 때까지 충분히 본인이 뛸 수 있는 역량을 띄워줬고 뭐 수비 면적인 것도 그렇고 뭐 공격적인 면에서도 뭐 킬패스 들어가고 크로스 좋았고 이제 왼쪽 백은 지금 뭐 사살락도 될것 같고 이종 선수도 지금 부상에서 복귀를 하지만은 왼쪽 백은 아마 김준 선수가 올 시즌 남은 시즌은 좀 책임지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모르겠어요. 김준 선수가 좋으면은 앞에 송민규 선수까지 좀 터져줘야지 이게 전북이 살 것 같은데 송민규 선수가 아직까지 전북에서 그냥 뭐 적응을 못한다는 거? 그 송민규 플레이를 보면은 전북이 최근에 이제 방금 얘기해준 이제 슈팅의 순도 이런 게 조금 낮아졌고 정확성이 좀 떨어졌다는 게 송민규가 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포항에서 뭐 결정력도 높고 그랬던 선수가 전북에서는 왠지 영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차면 살짝 빗맞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전북의 상황이랑 잘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계속 거듭될수록 또 송민규도 전북이란 팀에 적응을 좀 더 할 테고 뭐 일단 다른 선수들 반대쪽에 한계원이라든지 이제 뭐 구스타보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터져주고 있으니까 송민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적응을 하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